발칸반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나라 루마니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마을. 오늘은 드라큘라의 고향으로 유명한 시기쇼아라로 향한다. 1999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이곳. 역사지구로 들어서니 파스텔톤으로 채색된 중세풍의 시가지가 나타난다. 좁고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지나 광장으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 마치 드라큘라가 나타날 것만 같다. 비바람에 젖은 광장과 탑들, 그리고 온전히 보존된 성채와 주택들 사이를 거닐며 비를 머금은 낭만에 젖어든다. 이번에 갈 곳은 브라숍.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일부로 브라쇼브주의 행정 중심지다. 루마니아의 중앙부로 카르파티아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수도 부쿠레슈티와는 16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고딕, 바로크, 르네상스 건축물과 함께 중세 도시로 유명한 이곳에서의 여행이 무척 설레기 시작한다. 여행을 하면 할수록 여행자들이 갈 곳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곳 역시 유럽의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미지의 여행지들이 놀랍도록 풍요로운 문화와 전통을 품은 채 우리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낯설지만 시시각각 매력적인 이곳 루마니아. 또 다른 모습의 루마니아를 기대해본다.